안녕하십니까. 정수입니다. 사장님,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소금강 하천에 나왔습니다. 한번 오면 제가 한 두세 시간 잘, 탐색을 하는데, 가져갈 수 있는 돌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정원석 같은 거 괜찮은 거는 제가 촬영을 해서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석회석인데, 네, 생기기는 잘 생겼어요. 예, 네, 석질은 별로 안 좋은 거지. 근데 생기기는 잘 생겼어, 행석이. 요거 봐. 저쪽에서 봐도, 뒤에서 봐도 아주 잘 들어갔어요, 돌이. 요 그림 잘 들어갔죠? 석질도 아주 좋고. 아, 뭔 그림인지는 몰라도 금방 생각이 안 나네, 지금. 야, 오른쪽 거 이것도 잘 들어갔고, 왼쪽 거 저것도 잘 들어갔네.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, 추상석인데, 금방 생각이 안 나네. 이렇게 돌려보면, 이건 아닌 것 같고, 이건 아닌 것 같죠? 아, 이거 잘 나왔네, 문양이. 이래 돌리는 건 아닌 것 같고, 이게 맞는데, 그림은 이게 맞는데. 석질은 이제 석회석이 돼가 별로 안 좋지만, 예, 모양은 잘 생겼어요. 예. 뭐 이게 뭐 사진 찍어가지고 볼만하지 뭐 이 정도면. 아, 잘 들어갔어요. 이거 보세요, 생긴 게 아주 잘 생겼어. 이거 산수경석인데. 아주 이거 돌은 단단해요. 석질은 아주 단단해요. 근데 나오기도 뭐 그런대로 나왔네. 높이가 한 50cm 정도 돼요. 무겁긴 되게 무겁네, 들어보니까. 희한하게 생겼죠. 갈고리처럼 생겼죠. 사람 모습이 좀 나왔죠. 예, 그런데 건너리져가지고 조금 그런데, 예,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도 그래도 뭐 정원석 뭐 볼만은 하죠. 사진 찍어가지고 사람 모습이 딱 나왔어. 위에 머리고 몸통이 딱. 산에 눈이 내렸죠. 좀 흔하게는 볼 수 있는 돌인데, 요 산에 눈이 왔잖아. 눈이 왔고 요 폭포가 흘러내리는데, 이 폭포가 얼었어, 빙백으로. 옆으로도 가보면 눈이 하얗게 왔어. 조금 흔하게는 볼 수 있는 돌이지만, 뭐 사진 촬영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석이에요.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죠. 네,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죠. 난초석 문양 잘 들어갔죠? 예, 네, 잘 들어갔어. 땅에 완전 박혔어, 이게. 예, 네, 아주 선명하게 들어갔어. 난초라기보다는 매화라고 봐야 되겠다, 매화. 매화꽃으로 봐야 되겠다. 예, 네, 문양은 잘 들어갔죠, 이게. 예, 잘 들어갔어요.
높이가 한 40cm 정도 되는 정원석인데, 정원석이라고 보기에는 좀 작고, 수석이라고 보기에는 좀 크고, 그래. 문양 잘 들어갔어요, 그죠? 뭐 산지가 한 볼만해. 그래, 돌리면은 뭐, 이걸 돌리면은.